그러면은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데 조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며칠 동안 뭐 이걸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감정을? 아, 이게 물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차이는 있거든요. 일단은 뭐, 대표로 전형적인 물건들,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전형적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늘 하던 업무다 보니까, 뭐, 자료 수집이라든가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저희들도 뭐, 협회 내부적으로도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찾고 뭐 이러니까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대표적으로 경매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감정 평가나 공매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평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일 안에는 이제 완료가 돼 갖고 발송을 해야 됩니다. 아, 그 15일 주는군요, 네. 법원에서. 그리고 뭐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기관의 사정 얘기를 하면은 또 기간에 대한 또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 보면은 이제 뭐 뉴스에 나온 기사들 보면은 뭐 감정가에 뭐100% 넘어서 다 받았다라든지 네. 아니면 감정가보다 뭐 30%가 다 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가격을 갖고 뉴스를 만들잖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경매를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감정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좀 좋을까요? 뭐, 일반 경매 같은 경우, 뭐, 아파트라든가, 뭐, 통상적으로 다수의 인원들이 이제 입찰하는 그런 물건들을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아파트만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은, 대략 법원에서 평가 명령이 떨어져서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한 물건들이 법원에 이제 입찰 기일로, 법원에 이제 나올 기까지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이게 시간이 이제 경과가 돼 있거든요. 그 평가 시점하고 그 물건이 법원에 나오는 시점하고는 한 5,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근간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5개월 전에 평가한 게 지금 뭐 시세가 아파트 같은 시세가 뭐 급등을 하는 시기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시기니까 그때는 감정평가서를 참조만 하고 입찰자들이 각자가 시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액을 맹신하면 안 되고요. 별도로 이제 또 시세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감정가보다 뭐 높게 쓰고 몇퍼 쓰고 이런 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사실 없는 아, 거네요. 그거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개월 전에 경매 감정평가를 10억으로 했는데 5개월 뒤에 이제 법원에 나왔을 때 이제 입찰하려고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12억이었어요. 12억. 12억인데 그렇다면은 현재 시세가 12억이면 12억을 쓸 것이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에 맞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12억이 앞으로 몇달 안에 15억까지 가겠다. 그러면 13억에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낙찰을. 그렇죠. 감정평가는 10억을 했는데 낙찰은 13억이 됐다.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죠.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억까지 갔다 그러면 그 13억에 낙찰 받은 사람도 성공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13억에 낙찰 받자마자 그 다음날 뭐 예전 97년처럼 IF 사태라든가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그런 일이 터져버리면 뭐 속된 표현이지만 마탱이 가는 그렇죠. 거죠. 이제 경매는 이제 그래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특수 경매는 이제 좀더 특수하잖아요. 네. 경매가 아니고 특수 경매를 좀 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매라는 게뭐 이게 제가 특수 경매, 일반 경매 이게 구분 짓는 게좀 구식이한데 일반 경매를 굳이 구분해갖고 말씀드린 일반 경매는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 뭐 상가,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낙찰 이후에 내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중개사무실에 매물로 내놔도 일반인들이 사갈 수 있는 건 일반 경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물건들은 요즘 시대에는 워낙 재테크가 투자자들이 재테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그 물건들은 내가 낙찰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낙찰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퍽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니까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서서히 이제 특수경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거든요.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말 그대로 물건이 좀 특수한 경우죠. 뭐 지분 공유 지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지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부동산 전체를 하나를 내가 뭐다 소유를 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얽혀 있는 물건인데 그 중에 지분 하나가 뭐 경매로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수 경매라 그러는 거거든요. 특수 경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를 낙찰을 받아도 누구한테 돈도 안 되는 거왜 하는지, 경매를 안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특수 경매를 하는 분들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살 사람을.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고 그이 물건을 이제 필요한 이 사람한테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물건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능력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야죠. 특수 그러니까 경매는. 이제 특수경매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그냥 통째로 나온 게 아니고 뭐 3분의 1만 나온 거죠. 이게 3분의 1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또 그렇죠. 살 수도 일반인들은 없고. 뭐 공유를 분할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못 들은 분도 계실 그쵸. 거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걸 낙찰받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그걸 방향을 그쵸, 모르시니까. 그쵸. 모르시니까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물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이제 아시게 되면은, 아, 이 3분의 1을 낙찰받아서 다른 지분권자한테 팔든가, 필요한 지분권자한테 팔든가. 어차피 그 지분권자도 자기 지분으로는 뭘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게 그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오든가, 사와서 어쨌든 전체로 만들어서 팔면은 이게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런 절차나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신경도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이런 특수 물건을 더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물건 선별 과정이 있고, 이제 물건 해결 과정이 있거든요. 선후가 이래 딱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부수적으로 그 전에 기본 경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물건 선별이 있고 물건 해결이 있는데, 제가 계속 그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도 강조를 하고 말씀드리는, 물건 선별 과정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건 선별에, 물건 해결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알 필요는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해놓으면은 금방 습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습득이 되는 부분인데, 물건 선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물건 해결은, 소송은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금방 습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 선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감으로 물건을 뽑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물건이 보이거든요. 물건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뭐 이게 뭐 쉽게 팔리겠다,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 감으로 이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또 특수, 제 개인적으로는 특수 경매가 일반 경매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특수 경매가. 어떤 그렇게, 면에서 그렇죠?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 배당, 뭐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그렇죠. 수많은 임차인들이 있을 때이 배당표를 뽑아야 되고, 그럼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배당부터 그거. 해야죠. 그렇죠. 해봐야 되고. 근데 또 더 말씀드리면, 그 배당 뽑는 것조차도, 배당 표조차도 법원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데, 이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그 이론적인 지식만 습득을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 물건 선별할 때는 이제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 근데 감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감으로 이제 뽑는 건데, 감으로 뽑아서 해결하는 거는, 감으로 물건을 뽑을 때 해결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혼자서는 하시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멘토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수익을 내고, 예, 그렇고, 그리고 특수 경매가 또 하게 되는 게,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가를 예를 들면은, 네. 상가가 딱 내 입맛에 맞는 상가가, 네. 요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다다음 주도 나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상가 하나 낙찰 받으려고, 네. 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매주 꾸준히 나오거든요. 매주, 매주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입찰할 수 있는.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린 경매를 배우셔갖고, 아니, 배우시기 전에 나는 상가 하나만 낙찰받고는 경매 안 한다. 그러면 경매 배우지 마시고, 경매 의뢰, 경매 컨설팅 네. 회사에다가 그냥 의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의뢰하셔갖고 좋은 물건 하나 낙찰 받아주세요 하고 수수료 네. 주고 네.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뭐, 그렇게 뭐, 굳이 어려운 경매를 배우셔갖고 하나 낙찰 받으려고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배운다는 거는 꾸준히 하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는 건데 내가 돈도 뭐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가 하나 낙찰 받고 경매를 더 이상 못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거는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의미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특수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일반 경매들은 뭐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 많이 하는 거 같거든요, 그냥. 네. 근데 특수 경매는 뭐 좀 복잡한 면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특수 경매 하는 거예요? 특수 경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경매를 이제 접해 보신 분들, 네. 접해 보셨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상가 기본 경매를 열심히 배웠는데 네. 내가 상가 이거 하기에는 내 돈이 부족하다. 네. 아파트 하나 사기에는 내 돈이 부족하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수도 없고 찾아보니까 또 내가 꾸준한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네. 보니까 이 특수 경매라는 분야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럼 특수 경매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특수 경매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특수 경매 입문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네. 이제 특수 경매라 그러니까 일단 설명은 특수 경매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이제 뭐 권리관계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을 네. 낙찰 받은 후에 내가 그 권리나 법적인 하자를 해결하고 난 뒤에 완성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갖고, 이제 법적인 문제나 이제 권리 관계 하자가 있는 물건을 이제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능통하게 되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소송으로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는 하지만 네. 그 사전 단계로 그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물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네.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네. 소송만 배워갖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그 물건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저한테 연락 와갖고 상담하는 부분들 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경매 강의나 이런 걸 배워야 할 게 네. 사전에 그 물건들을 선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소송하는 법을 뭐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뭐 시중에서도 네. 특수경매 강의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죠. 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특수경매라 그러면 실전 투자반이죠. 스타디 네, 모임이라든지 그렇죠. 실전 투자반. 네. 이제 고액의 강의료가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런데만 대표로 보면은 어떤 뭐 유명인도 있고, 근데 보면은 뭐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다 그럴싸해요.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네. 아, 내 이 커리큘럼대로 내가 따라만 가면은 나는 이제 성공하겠다. 네.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강의 커리큘럼은 반지르르 해요. 반지르한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물건 뭐 추천이라고 하면은 뭐, 네. 여기 노모가 살고 있으니까 네. 자식들이 사주지 않겠냐. 네.
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아,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는 입찰해야 되지 않겠냐. 아, 뭐 이런 식으로 물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 물건 추천, 하는 물건 추천하고, 뭐 자기가 뭐 했던 거 그냥, 어, 이렇게 해서 뭐 팔았다. 뭐 동생한테 팔았다. 네. 어, 형한테 팔았다. 네. 이게 자기 물건 자랑이거든요. 네. 그거는 특수 경매에 대해서 물건 선별하는 거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유명인이 그런 물건을 추천하고, 간단한 게, 아, 토지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입찰해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유명인이 추천을 하니까, 네. 훅 하는 거예요, 그냥. 착각, 훅 해갖고, 아, 유명인이 추천했으니까, 네. 유명한 분이 추천했으니까, 이건 낙찰 받아야지. 입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낙찰 됐는데, 그게 되나요, 그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해결이 안 돼갖고, 뭐, 추천한 분한테 물어보면은, 어, 타박이나 하고, 어, 그럼 왜 받았냐고. 어, 어, 문자 보내면은, 네. 어, 문자 복잡하게 이제 질문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간단하게, 네? 단단 문자만, 네? 아, 이라고 말고, 어? 그게 쉽게 말하면 케어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케어를. 네. 어? 그 3개월 동안이든 뭐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강의 커리큘럼 상으로는 간을 빼줄 듯이 내 간도 네. 빼줄 듯이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는 네. 수강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나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수경매를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네. 뭐 능력 있으시고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많이 있다고 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전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좁은 물에서 놀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못 봤고 네. 뭐 수강생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강사들은 많이 접해봤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제가 네, 들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접해봤고 네. 추천 뭐 해 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추천 물건이라고 이렇게 물건을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많죠. 그런데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토지가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역사적인 가격이다. 네. 어? 그리고 이에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도 관리가 네. 잘 된 것 같다. 네. 아 그러면 입찰을 할 만하지 않냐 이러면서 네.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니 감정가격의 토지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는 누구나 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옵션을 걸어갖고 네. 감정가의 50% 옵션을 걸어갖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쵸. 그게 어떻게 추천 물건이냐고요. 네, 엉터리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쵸. 저는 경매 유튜브를 보면은 분석이 엉터리인 것도 네네네. 많습니다.